뭔가 이제 슬슬 가기 전에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진짜 편하다. 저는 진짜 다 부러워요. 저는 막 아, 음식하러 뭐 시골 가야 돼, 음식하러 시댁 가야 돼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혜균이랑 난 너랑 되게 비슷해. 뭐야 진짜. 난 새벽 3시까지 전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금이가 되잖아. 이거 아니라고요. 너무 예쁘다. 이거 좀 보세요. 와 너무 예쁘다. 아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기독교 이제 장로 이쪽에 계셨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거 되게 편하대요. 그렇다고 했는데 첫해 새벽 3시까지 저는 혼자 붙인 거예요. 저 혼자. 그리고 임신 배 이만큼 6개월 때도 임신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반까지 혼자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서 하라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딱 둘이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울었잖아요. 이게 무슨 고생을 안 하는 거냐고. 이 고생시키려고 지금 나 데리고 온 거냐고. 그때 펑펑 울었어요 진짜. 근데 너는 있어 그런 명절만? 그때는 그랬는데 남편이 그랬더니 정말 고마운 게 제 편을 들어주고 어머니한테 그냥 먹는 음식만 하자고 제 편을 들어주니까 그 말 한마디에도 그 수고가 덜어지는 것 같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도 그래 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고. 근데 저희 아버님은 만두를 드셔도 만두피를 다 가족이 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전자 뚜껑으로 다 찍어야 되고요. 다 그렇게 사기 때문에 명절뿐만이 아니라 그런 건 순간에 되게 좋겠다라는 느낀 게 혜근이나 시은 언니는 시댁에 가도 그냥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어머니 밥 다 차려서 주시고 넌 방에 가서 쉬어라 이러고.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나 혜근이는 다 알아서 다 이렇게 해놓으신다니까 부럽긴 했어요. 부럽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일이 많으니까 항상. 하나 둘 완성된 음식들을 상에 차리고 있는 며느리들. 시어머니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 그중 최종원의 솜씨에 다들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 이야 정원아 너 너무 예쁘다. 다 예뻐요. 와 세상에. 낮에 밭에서 직접 따온 싱싱한 유기농 채소들과 집에서 싸온 밑반찬 그리고 며느리들의 요리 솜씨가 한껏 발휘된 반찬들이 한상 푸짐하게 차려지고 보는 걸로도 벌써 배가 부른 것 같은데. 사진을 찍고 계세요 지금. 그때 여인처럼 서울 시장. 아니 집에 가도 이렇게 해줘요. 아니 이거 구경만 해. 이거 누가 누구 먹고 누구나 먹으냐. 정성이 듬뿍 담긴 저녁 식사를 시작한 고부들. 시어머니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 며느리들은 잔뜩 긴장한 상태인데 이 식사 시간에 깜짝 방문한 이 사람. 궁금해서 왔죠. 중간 점검을 위해 백혜경 전문가가 캠핑장에 떴다. 캠핑 오셔서 좀 어떠셨어요? 세 분이 너무 갑자기 잘 너무 친해지시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오늘 이런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또 어머니랑 허심탄회하게 예전에 서로 섭섭했던 그런 마음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응어리졌던 것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풀고 그 다툼인 게 거의 대부분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고부 갈등 그 첫 번째 원인 주도권 싸움. 더 이상 내 아들의 1순위가 나이기를 원하지 마라. 신랑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촬영 오는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다면 아니 그냥 내가 할게. 자기하고 엄마하고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도 되는데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빨라. 그래서 전화를 꼭 가르치는 게 아니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너 다쳐. 뭐 내가 말 안 해. 아니 어쩌다 전화는 하잖아. 그러면 언니 그냥 아니 어머니가 전화 왜 했었어요? 어떻게 이랬지? 굉장히 섭섭할 적이 있어요. 이유 없이도 할 때가 있잖아 궁금하면. 그렇지. 언젠간 내가 두 번을 그렇게 전화를 했어 그랬는데 그때서부터는 아 네가 전화를 나한테 할 때 말해야지 내가 먼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내가 언니가 두 번을 느꼈어요.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 얘기 이제 하세요 언니? 저는 진짜 몰랐는데 전화를 아니 제가 저는 아마 전화를 받으면 이렇게 뭐랄까 약간 귀찮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다정다감하게가 아니고 조금 내가 그런 입장에서 조금 민망할 정도였더라고. 이런 게 저는 뒷끝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어머님이 요새는 진짜 그 저희 신랑하고만 새우아빠하고만 왜 전화를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아니야 내가 했어 괜찮아 내가 할게 이러고 자꾸 중간 역할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각도 했어. 너는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왜요?